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하게 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끝냈을 때,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당신을 보내시지 않았다. 오직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유다에 남은 사람들 곧 그들이 쫓겨난 모든 나라로부터 유다 땅에서 살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경호대장,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와 함께 남겨둔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여호와께 불순종해 이집트에 들어가 다바네스까지 이르렀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입구에 있는 포장된 곳에 진흙으로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여기에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그의 보좌를 둘 것이니 그는 그 위에 왕의 큰 장막을 펼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공격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옷으로 자신을 감싸듯이 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 몸을 감쌀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벳세메스 기둥들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44장.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집트 땅 곧 믹딜,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관해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성읍들이 폐허가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우며 섬김으로써 나를 화나게 한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말했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듣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을 가만두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내 진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유다 예루살렘 거리에 불붙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처럼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이 큰 악을 저질러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냐? 왜 너희가 살기 위해 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우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해서 너희가 끊어버림을 당하고
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이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악과 유다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왕비들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너희가 잊었느냐?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모든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규례를 따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내가 제거할 것이다. 그들 모두는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넘어지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되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처벌했듯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 도피하는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기를 갈망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몇몇 도피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과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사는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말에 대해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관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했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부유했고 우리가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리기를 멈춘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부어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하늘 여호와의 형상대로 제사용 과자를 만들고 전제물을 부었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너희가 희생제물을 태우고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늘날처럼 너희에게 일어났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큰 입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처벌할 표적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찾는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예레미야 45장 바룩에게 말씀을 주심.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유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에 따라 바룩이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바룩아, 네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했다. 네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것을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런데도 네가 네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6장. 이집트에 대한 예언. 민족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프라테스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물리친 이집트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해 전쟁에 나가라.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서 너희의 위치를 지키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패해 도망가고 있으며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공포가 사방에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발빠른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고 강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유브라테스 강가 북쪽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나일강처럼 일어나는 그이 사람이 누구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물처럼 일어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일어나고 이집트가 물을 물결치게 하는 강들과 같다. 이집트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세상을 덮을 것이다. 내가 성읍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들아, 달리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용사들아, 나가라.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와 붓 사람들아,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들아. 그날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날이다. 대적에게 복수하는 복수의 날이다. 칼이 삼켜서 배가 부르며 그들의 피로 취할 것이다. 이는 유브라데스 강가 북쪽 땅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희생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처녀 따라 길르앗으로 올라가 유향을 취하라. 네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쓰나 내게는 치유가 없다. 내 수치를 민족들이 듣고 내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니 한 용사가 다른 용사를 걸려 넘어지고 그들 둘다 함께 쓰러질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높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내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내 주변을 삼키기 때문이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이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답을 갖고 바다 곁에 갈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가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의 숲을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때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백성을 위로하심.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47장 블레셋 사람들에 관한 말씀.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이 그 안에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준마들의 말발굽 소리, 잔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그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오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 해변에 남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글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네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라. 여호와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느냐? 내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그 칼을 보냈다.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주시는 말씀.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보에 화가 있으리라. 그것이 황폐해졌다. 기르다임의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만매나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이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네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덤불처럼 되라. 내 업적과 재산을 네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나라가 떠나가게 하라.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이 어릴 때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술통으로 옮겨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 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그의 주변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디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압이 폐허됐다는 아르논 가에서 선포하라. 심판이 평원에 내렸다. 곧 홀론에, 야사에, 메바아세, 디본에, 느보에, 벳디블라다임에, 기레다임에, 벳감물에, 벳무원에, 기리옷에, 바스라에, 모압 땅에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을 술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네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압에 사는 사람들아, 내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위에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함, 그의 마음이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심마의 포도나무야, 야셀을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네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내 여름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헤스본의 외치는 소리로부터 엘르 알레까지 그리고 야하스까지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이는 니무림 물까지도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머리가 깎이고 모든 수염이 잘리고 모든 손에 상처가 나고 허리에는 굵은 배옷을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모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모압이 어떻게 수치로 인해 그 등을 돌리고 달아났는가? 하고 말하며 그들이 울부짖는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습격할 것이다. 모압 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크리옷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압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의 덫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네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네 딸들이 포로가 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예레미야 49장 암몬에 관한 말씀. 암몬 자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없느냐?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느냐? 왜 말감이 갓을 차지했느냐? 왜 그의 백성이 그 성읍에 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암몬 자손들의 라빠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들이 오고 있다. 그곳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몰아냈던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이는 아이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으라. 굵은 배옷을 입고 애곡하라. 성벽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왜 내 흐르는 골짜기를 왜 네가 자랑하느냐? 타락한 딸아,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칠 것이다.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도망자들을 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에 관한 말씀.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드단에 사는 사람들아, 뒤돌아 도망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내가 에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때가 됐다.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도 그들의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숨을 곳을 드러낼 것이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할 것이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네 과부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반드시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네가 처벌받지 않겠느냐? 네가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리를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네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성읍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에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에 대해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대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초지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서도 들릴 것이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올라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펼 것이니 그날의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의 마음처럼 될 것이다. 다메섹에 관한 말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다메섹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벤하닷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다. 게달과 하솔에 관한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 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으로 머물러라. 하솔에 있는 사람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에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솔이 자칼의 소굴이 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엘람에 관한 말씀.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 엘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위에 재앙을 내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